네, 검찰이 그야말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님, 그리고 사건 상황실의 취재팀장 이은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검찰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 기자, 정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도 무방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인데요. 이 또한 조 후보자의 일가의 펀드 운용소가 투자한 업체 그리고 사학재단 웅동학원도 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고소고발을 다 합치면 이 11건에 이르는데 이 여기에 따른 압수수색인 거죠. 네. 그중에서도 이 조 후보자 딸 관련한 고소고발건이 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은 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 장학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일단 받고 있고요. 고려대와 부산대에선 이른바 스펙을 조작해서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조 후보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이 알린 입장인데요. 이 심신이 피곤한 상황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 입장은 전했어요.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곳이 상당수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200만 원씩 6번이나 받은 그러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 수급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려대, 그리고 단국대, 공주대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빨랐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좀 빠르다는 말도 있고 뭐 이게 빠른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2일이나 3일 이틀간 뭐 청문회가 있을 거라는 발표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검찰이 그 본격적으로 수사 나서는 건 맞지 않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에서는 특히 이제 그 부산 그 의전원 여기에서는 뭐 예,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 장학금 관련돼서는 이게 저 장학금은 나갔는데 추천해 준 교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없다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지금 11건 정도 이 사건이 접수돼 있는데요. 고발 사건이 네.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이 뭐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여러 가지 오해를 그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이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중에 그 확인하기 어려워서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 액면 그대로 그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부정 수급 의혹이 있는데 일단 부산대 의전원은 어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요.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두 번 연속이나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교수가 추천했는지 대학 측에서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의과대학에 박사를 제치고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부정적인 입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문회 직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뭔가 지금 검찰과 조국 후보자 그리고 청와대가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러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도 했지만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담당 부서를 변경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수부가 있어요. 일반 형사부 같은 거 일반 사건을 하는데 특수부는 기업 비리라든가 고위공무원 비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수부 형사들이 좀 유능하다고는 하겠지만 네. 특수부가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인지. 보통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는데 특수부에서는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하고 특수부에서 나선 이유가 이런 의혹들을 그런 뭐 단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밝혀 어느 정도 밝혀내게 되면은 청문회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면죄부를 줄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범죄를 소명할 것이냐를 아마 어느 정도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청문회 전에 수사 중간 결과라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버리기 카드냐 혹은 조국 후보자 살리기 카드냐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사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얼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네. 만약에 되게 되면 검찰 조직의 어떤 바로 직속 상관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검찰총장 위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입장이니까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네. 사실상 수사 검사가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겠죠. 그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를 사람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물도 불구하고 혹시 수사를 지체했다가 또 뭐 봐준 거 아니냐 증거 날라갈 동안 뭐 했냐 이런 또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검찰 조직의 생존이라든지 보존을 우선시했던 결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아무런 편견을 가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서울대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온 바로는 아무런 박스나 뭔가 그러한 내용물, 눈에 보이는 내용물은 없이 일단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대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거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려대학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인턴십 일형을 냈거든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과연 조국 후보자 딸이 할 수 있었던 인턴십이냐. 지금 또 말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 딸이 2009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입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하는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대 입학할 때 생활기록부에 네. 명시해서 제출을 했고 네. 합격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주최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 참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발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 해명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그 당시에 고교생의 어떤 딸이 정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네. 참가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해에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생 인턴을 뽑는 공고 자체를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속된 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지금 고등학생인 딸이 인턴으로 참여를 한 건데 지금 과연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냐. 그게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간단하죠. 사실은 네. 2009년도 당시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예, 인턴십 뭐지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네. 항상 그 공고에는 이 그 지원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자격이라고 그러죠. 그 지원 자격을 이제 그 명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모집 자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또 네.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요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네. 이 범위를 네. 고등학생을 그 인턴십으로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는 거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모집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거기 그 인턴십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는
조국 그 당시 이제 교수겠죠. 교수가 책임지고 있어서 무슨 연관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마 이러한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대와 고려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일단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아무런 박스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공주대학교도 포함이 됐는데 왜냐하면 논문의 제3저자로 포함된 것도 있고요.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이유가 네. 지금 법무부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조 후보의 딸이 공주대학교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즉 5개월 동안을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담당했던 주인 교수 말은 또 틀려요. 2008년도에 학술 발표를 하기 전에 한 2, 3주간, 7월달 2, 3주간을 인턴했기 때문에 5개월간 인턴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측에서 말하는 5개월하고 공주대 그 지인 교수가 하는 거하고는 날짜가 너무 틀립니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에서 밝혀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담당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 2주 반인가 3주 반인가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또 왔고 걔가 와서 이제 밤새 뚫어주니까 좋아했죠. 귀찮은 일 대신 해주니까 실험 내용은 알지. 하지만 영어로 응답하는 건 어려워요. 네가 여기서 발표를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조국 후보자 측은 5개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담당 교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심지어 그 의혹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건데 가장 솔직한 대답이겠죠. 2주에서 3주였다고 예. 하네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준비단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이 준비단 그 거기에서는 그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3월달 포함하면 6개월입니다. 네. 6개월 정도 이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체험 활동 확인서를 제출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 체험 활동 확인서에 보면 조 후보자 딸이 그 당시에 인턴십에 참가한 기간, 그다음에 활동했던 내역 그 다음에 책임 교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문서로는 지금 그 이 준비단에서 낸 게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담당했던 담당 교수는 2, 3주 정도 방학 때 와서 인턴을 했다고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 나온 것처럼 하니까 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좀 그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스펙이 만들어진 게 아닌지 또 이러한 만들어진 스펙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건 아닌지 검찰이 또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해당 교수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게요. 수시 얘들한테 공인들에게 그냥 논문을 좀 쓰니까 과거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오는데 원래 정도로 많이 와요. 내는 몇 군데 없고 대부분 과제를 하고 통화 중이죠. 그건 뭐 경력에 써먹고자 하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식 출간도 아니고 수시에서만 쓰지는 건가요? 네, 매년 몇 그룹씩 온다. 그러나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교수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부모님들이 나서서 스펙을 만들어주는 유형을 좀 구별을 해봤죠. 네, 뭐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신의 직업 등을 이용해서 직접 도움을 주는 부모 자력형입니다. 뭐 이를테면 교수가 이 논문의 공저자로 이 고등학생인 자녀의 이름을 뭐 직접 올린다든지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품앗이 형인데요. 이 학부모들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입시 관련 기회를 이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이 기업의 임원 아버지가 있다면 뭐 네. 연구소 투어를 시켜주고요. 네. 한편 다른 교수 아버지는 또 이 대가로 이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네. 이슈업계에 따르면은 이 특히 특목고 유학반 내 뭐 고소득 전문직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특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버지가 임원이나 대학 교수가 아니면 이거 서러워서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약과고요. 아예 뭐 대회 자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모 자력형 품앗이형 말고 네. 저는 이거에 좀 심각하다고 봐요. 스폰서형. 스폰서형. 네. 이 스폰서형이 뭐냐면 사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뭐 국제 수학, 과학, 뭐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수상하고 네. 오고 그러면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입학할 네. 때. 이게 이제 2010년 전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국제대회라든지 세계대회에 이렇게 팀 단위로 출전을 하게 될 때 그때 팀 전체의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한쪽 학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네. 다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형의 아이는 그 팀원들보다는 실력이 좀 뒤처집니다. 그렇지만 팀제로 하는 경시대회 같은 데기 때문에 네. 저 이제 하나 끼워넣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 딸이라면 네. 아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무수한 학생들의 네. 비용을 다 대줘갖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이 재력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끼워넣기 하는 형태, 뭐 이게 이제 스폰서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 말고도 사교육형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신 것처럼, 본 것처럼 우수한 선생님 하나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고액의 사교육을 통해서 논문을 대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땜질식 처방을 하고 교육제도를 그냥 휙휙 바꿔버리니까 사태가 악화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어떤 네. 그 현상, 거기만 봐서 대중적인 처방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그 열풍이 불면 교육부는 그때마다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을 줄이거나 막는 그런 규제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입시제도를 충분한 연구 없이 이렇게 유지하고 확대해왔던 결과 10여 년 동안 부작용과 사후 약방문식 대책만이 거듭되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 특히 서울대 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저희 학내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선정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나섭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합시다. 금수저 공화국의 의미를 교수님 때문에 다시 곱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이 이 사건에 특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청년들이 느낄 허망함을 미리 짐작해 주십시오. 네,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님의 후배들의 목소리잖아요. 예.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때하고 네. 많이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그런 의식 같은 게 많이 보이고 저 후배들,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좌절감이나 절망감 같은 게 많이 전달이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뭐 합법, 불법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 절차 그런 것을 지금 강렬히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국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조금 의미 있는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사실상 대학에 들어간, 7전에 들어간 학생이 지금 보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됐다고요. 네,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네. 입학한 A학생의 얘기인데요. 알고 보니 교수 어머니가 이 딸의 치전원 입학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겁니다. 학생은 이걸 활용해서 뭐 상도 타고 해서 결국 합격을 했던 거죠. 대학원 전에 이미 대학 입시에서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모녀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 서울대가 여기에 따라서 최근 입학 취소 처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한 학생의 말인데요. 이 정부도 정치권도 너무 조국 후보 사퇴냐 임명이냐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 젊은이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는지 이 속내를 조금 파악하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